이게 말이 돼? 너보다 나이도 많고 애까지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? 진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죄송이고 뭐고?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, 이놈아. 응? 집안 좋고 어린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? 네가 뭐가 부족해서? 성격이며 모든 게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예요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. 그래서 애비가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아버지,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. 이번 한 번만요. 웃기지 마. 그렇게 못해. 아버지! 아버지, 형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져주시죠. 너 빠져? 네가 귀엽고 그 애 딸린 아줌마랑 결혼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너 안 나가면 내 뜻대로 하는 걸로 생각한다. 죄송합니다, 아버지. 희정 씨 허락해 줄 때까지 저도 이 집에 절대 들어오지 않겠습니다. 저 녀석 빨아줘. 저 감히 집을 나가?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?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. 형이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쫓아내셨잖아요. 그러지 말고 그냥 허락하시죠. 이렇게 밑지는 결혼을 하라고? 난 한 번도 손해보는 장사 해본 적이 없어, 이놈아. 결혼을 비즈니스로 봐도 이 결혼? 형이 남는 장사예요. 요즘 교육비 장난 아닌 거 아시죠? 고등학교 때까지 2억 5천이 든다는데 고3 아들이 생기면? 이거 엄청 남는 장사예요, 아버지. 야, 형이 형이 똑똑하단 말이야. 아, 시끄러.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. 아버지가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잖아요. 서로 좋다는데 왜 그러세요? 뭐가 어쩌라고 어째? 그래, 맞자. 아버지만 열받으세요. 저처럼.